안녕하세요. 여름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설명해 드릴 성소의 영양사입니다. 보통 가장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 것은 제철 식품인데요. 사실 이런 제철 식품들은 1년 내내 시장에 가면 채소나 과일이 판매되다 보니까 제철 식품에 대한 감각이 많이 무뎌져 있는데, 제철 식품들을 드시는 게 면역력을 높이는 데 가장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름철 제철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은 여기 보시는 이런 옥수수나 감자, 포도, 수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여름 제철 식품들은 수분이나 비타민 아니면 미네랄 성분이 다량 들어있다 보니까 몸의 갈증을 좀 해소해주고 생기를 북돋아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식품은 우선 감자하고 포도고요. 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1년 내내 보실 수 있는데, 사실 하지가 지난 7, 8월에 나온 핵감자가 가장 맛있습니다. 특히 이 감자는 땅속의 사과라고 불릴 만큼 비타민 B나 뭐 C 아니면 칼륨,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좀 높이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 잃어버린 입맛을 돋아주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여기에는 그 유해산소를 없애주는 비타민 C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사과의 두배 가까이 들어있고요. 또 열에 잘 파괴가 되지를 않아서 이렇게 랩핑을 잘 하셔가지고 전자레인지에 가열해서 드시면 거의 96% 이상 비타민C를 보존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의 경우에도 여기 항암 및 항바이러스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뭐 레스베라트롤, 엘라그산, 뭐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 레스베라트롤 성분은 포도 껍질에 들어있다 보니까 포도를 드실 때 껍질 채로 드셔야 면역력을 더 높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이라고 해서 이제 너무 많이 또 면역력을 높이는 거라고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런 식품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당분이 좀 다량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드시게 되면 고혈당이나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한테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다른 식품들하고 같이 균형 있게 섭취를 하신다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